어떻게 취직 좀 안 되겠니? 어디로? 너 밑으로 리셀 하고 싶어. 얼마나 힙한 곳이야? 홍대, 쌍수, 마포, 신발. 뭐야? 오, 그래요? 근데 C가 아니라 K네. 코리아. 잡으시면 가지라고. 코리아. 스펙. 뭐야? 돈 주고도 볼 수 없는 곳이야. 대장급들만 원래 모여져 있던 층인데. 대장이요? 네. 와, 네네네. 아니 그 쿨레인님은 우리나라 그 피규어 아티스트로 굉장히 유명한 넘버원. 네, 월클 있으세요? 월클. 릴리아티라는 미국의 굉장히 힙한 가수가 있거든. 릴리아티님이 직접 작가님한테 DM을 걸어서 나 좀 피규어로 만들어 달라. 크림이 아무나 이렇게 컨택 안 하고. 클래스 있는 분들. 그럼 나.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와, 이거 진짜 충격인데? 봐봐. 카시나 덩크 1. 1번 국도. 1번 국도? 아, 1번 국도 타고. 아, 이거는 버스 손잡이인 것 같은데? 그치, 버스. 버스 피규어가 있어, FNFN에. 이렇게 수우 씨가 되게 특이해. 미친놈, 이거 진짜 어디서부터 가르쳐줘야 되지? 오프화이트라는 브랜드의 수상 버즈 라블로라는 친구랑 나이키가 콜라보를 해가지고 2017년에 세상에 공개된 오프화이트 에어 조던 1. 저기 보이는 컬러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쉽게도 발매하지 않은 컬러. 뒤에 있는 세 개 모델은 작년에 발매한 나이키 오프화이트 덩크 모델. 에? 저기 덩크라고? 덩크야. 얘는 누구야? 얘는 누구야? 얘는? 이분 누구야? 빅뱅의 G드래곤 아니야. 아니 G드래곤이랑 나이키랑 콜라보를 했다고? 그렇다니까? 작년에 넌 도대체 뭘 한 거야? 야 나 당첨됐어! 나갔잖아 그거로. 와, 이거 뭐 스위스 금고 같은데? 여기는 공기부터가 달라. 와.
와. 기억나지? 우리 그 시절 그 신발들. 와. 감마블루. 감마블루 2013년 12월. 아직도 기억해. 그 추워 죽겠는데 벌벌 떨어가면서 이거 살려고 캠핑했었던 그 시절. 야, 여긴 진짜 천국이다. 아니 이건 조던 3잖아. 숲백 뒤에 봐봐 뭐라고 적혀져 있어. 서울 화학과 전진. 왜 또 한글이 있어? 이것도 콜라보야 설마? 이건 우리나라 와 조던 3탄이 콜라보를 한 거야.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이키에서 만들어준 조던에서 만들어준 제품 모델이라고. 이것도 서울이라고 써져 있네? 잠깐만 혹시 이 두 번째 줄이 한국 에디션 아니야? 그렇지. 아니 이 신발은 너가 신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설마 좋은 거니? 여긴 좋은 거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가 스투시랑 나이키랑 콜라보한 신발이라고. 나투시랑. 나이키랑 스투시랑 콜라보를 했어? 그럼. 잠깐만 여기 우주인은 뭐야? 아 역시 수원패트로스. 아? 아까 위에 봤던 작가님 있지? 어 쿨레인님. 쿨레인님. 성광맥스 9호를 똑같은 재질에 똑같은 그 질감을 주기 위해서 원단마저 동일하게 해서 다 제작하신 거야. 와. 이 디테일 보면은 이 패치워크 봐. 나이키에서 스폰을 해가지고 만약 우주비행사가 달나라로 간다면 하는 컨셉으로 제작을 하셨다는데. 잠깐 대정남 나 인스타 사진 좀 찍어줄래? 너 그거? 그래도 인스타나 하는구나. 뭐야 여기는? 어 이거 마사장님 아니야? 우리 형. 어. 우리 영원한. 아니 이 마사장님이랑 옆에 형. 계신 분은 누구야? 이분이 바로 어. 이 쇼룸에 대표님. 어. 아니 뭐 아니 누구예요? 그분은 성호동 디자이너님이라고 나이. 감사합니다. 이게 그 엄청난 리셀가를 자랑하는. 이게? 이거 무슨은 이건 뭐야? 이거는 이걸 어떻게 신어? 라떼는 말이야 이런 신발 나오면 쳐다보지도 않았어. 아니 대정남 지금 여긴 어디야? 아니 야 너 이상한 데 데려가는 거 아니야? 야 이 신발은 그 매야 영화의 백투더퓨처를 재탄생해서 만든. 맞아 신기만 하면 신발끈을 쫙 조여주는 그 마법 같은 신발? 그 마법 같은 신발. 어 근데 이 조명은 뭐야? 이 조명도 백투더퓨처의 컨셉에 맞게 제작해 주신 거 같은데. 어 폼포지? 폼포지 그냥 폼포지도 아니고 갤럭시 폼포. 갤럭시 폼포즈. 아... 월드 페이머스. 슈프림 포스? 슈프림 포스야. 다 기억나 이제. 이제 다 기억나? 어. 어. 잊고 있었던 내 추억들이. 나도 이렇게 상태 좋은 슈프림 포스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 와. 잠깐만 이 여성분은 누구시지? 릴렉스. 뭐라고? 릴렉스. 어. 사진 한 번만 더. 총이야? 신발이야? 뭐야 이거는? 이거는 머니건을 재해석한 작가님. 우리가 아까 위에서 본 작가님. 머니건 이거? 그래 머니건. 이렇게 보면은 뭔가 되게 신발 같지? 어 그러네 나이키 수우시 있고. 작가님 디테일이 너무 놀라운 게 여기 뒤에 피어버가시라고. 와... 이게 아예 자체 제작을 하신 것 같아. 정남아 나도 어떻게 취직 좀 안 되겠니? 어디로? 너 밑으로 리셀 하고 싶어. 자 휴대폰을 켜. 여기서 딱 너가 판매한 신발을 파. 어? 이 신발을 팔아보는 건 어때? 모든 사이즈를 클릭하면 각 사이즈마다 시세를 확인할 수 있어. 최근 판매된 거래까지 다 확인할 수 있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까지. 자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이 팔 수 있어. 판매는 각 사이즈에 맞게 너가 해당하는 사이즈를 누른 다음에 판매하려는 상품이 정품인지 국내에서 해외에서 발매한 정품 새 상품인지 박스 상태는 괜찮은지 너가 이중 포장을 해서 크림에다가 보내면은 크림에서 검수까지 끝내줘. 그러면은 크림에서 정가품을 확인을 해주는 거네? 크림에서 정가품을 다 확인을 해줄 수 있지. 그러고 나서 재포장을 해가지고 받는 구매자가 안심할 수 있게끔 크림 택까지 달려서 온다고. 크림 택은 곧 이꼴 정품이란 뜻이지. 그러면은 나
너랑 같이 어떻게 일할 수 없을까? 발매 정보부터 확인하러 가자. 당장 이번 주, 다음 주에 뭐부터 발매하는지.